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황호 부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 참 앞뒤 뒤집듯이, 전 뒤집듯이 말을 좀 바꾸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제 사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가 또 이 며칠 사이에 또 완전히 바뀌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하고 말씀 제가 음모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올 보고서가 아닌데 이게 툭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 이거 청문회 해야 됩니다. 이런 네. 거. 예. 그래서 겨울 온다던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8월 15일자 이후로부터 해서 삼성전자 강력 추천에 이제 포함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상승이라는 이제 쾌거를 이뤘습니다. 2월 25일 이후에 6개월 만에 이제 처음 3%를 지금 찍어 봤는데요. 네. 8월 만에 8월 달 한 달 만에도 한 11% 빠졌고요. 외국인 매도도 한 7조 이상이 이제 됐던 부분들이 다시 반등이 되는데 사실 겨울은 온다는 겨울은 안 오고 산타가 왔죠. 네. 이재용 부회장 산타가 와서 240조 투자를 네. 예, 선물 보따리를 이제 대규모 투자 네, 계획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고 사실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저께 3% 이상 지금 오르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반도체 업체는 이제 뭐 겹겹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국방부 반도체 개발 생산 프로그램인 램프C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인텔 뭐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텔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조금 더 많은 역량이 쌓일 것이라는 걸 시 하나 호재로 작용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웬일이에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맥심 인터그레이티드라는 회사를 M&A 하는데 이거 승인을 해줬어요. 최근에 다 지금 뭐 다는 아니지만 중국이 이런 거에 지금 어깃장 놓고 있었거든요. 일례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에서 고쿠사이 일렉트로닉 사는 거 마지막에 중국이 이거 반대해갖고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현안이 있죠. SK가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좀 샀는데 다 됐어요. 8개 나라 해야 되는데 7개 나라고 중국이 남았는데 여기도 이제 청신호가 들어오고 등등 지금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삼성이 240조 투자 계획합니다. 자, 240조면 지금 뭐 다 합쳐서 그러냐. 지난 3년에 180조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240조를 지금 투자를 하고 4만 명 고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왔는데 이거 지나고 보니까 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갑자기 뭐 자기네 포지션도 바꾸고 이런 우를 범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업종 매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였던 것 같기 때문에 한국 증시 전체 시장 매도로 봐야지 업종으로 보면은 이렇게 반등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통계를 가장 잘 낸 데는 WSTS에서 내년도도 지금 성장률을 8.8에서 10.1%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DRAM, 뭐 NAND 플래시 이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현물 가격, 즉 PC에선 떨어지지만 서버라든가 이런 고정 가격들은 안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삼성이 투자하고 또 호황이 계속되는 부분, 슈퍼 사이클이 아직도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의 사실 겨울이 오더라도 더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 산타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방향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지수 같은 데에는 반도체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떨어졌을 때 계속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담으셨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어제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삼성전자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어제 오른 반등 보니까 바로 좀 차익 실현하시는 양상 나타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분석을 했는데 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르면 바로 팔고 네네. 그다음에 떨어지면 바로 이제 매도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상승 구간에서 수익 기회를 굉장히 자기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누락이 되고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과잉 확신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아 이건 내일 또 떨어지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건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표면적 특성에 반응을 하세요. 네네. 그게 어떻게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변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대표성 편이라 그러는데 뭘 하나 앞에 게 딱 떨어지면 그것만 놓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면까지 관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앞으로 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로의 질이었던가 그다음에 거기에 떨어진 뭐 물건들은 없는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굉장히 네.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절대로 과잉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은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서 올해 지금 뭐 들어오신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70%대에 지금 손실을 지금 평균적으로 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깊숙이 보시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또 확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 뭐 투자에 대한 계획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